1971년 카스피해 접한 휴양지인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한 람사르 협약은 1972년 스톡홀름 국제환경회의 전후에 체결한 1세대 환경협약 중 하나입니다. 또한 2021년 8월 기준 171개국이 체약국으로 있는 대규모 환경다자협약이기도 하죠. 정식 명칭은 물세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지만 흔히 습지에 관한 협약 또는 람사르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현지 국가적 행동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든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여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흐르든 정체됐든 담수 또는 기수를 구분하지 않고 늪지대, 소택지, 이탄지대와 같은 물이 고인 지대를 포함하며 간조시 수심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해역도 포함합니다. 즉, 모든 호수와 강물, 지하수, 늪지와 습초원, 이탄지대, 오아시스, 강어귀, 삼각주, 갯벌, 맹그로브림, 산호초의 서식처까지 포괄하며 그 외에 양어지, 논, 저수지, 염전과 같이 인공적으로 조성한 습지도 포함합니다. 특정한 생태계를 다루는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할 정도로 습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습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많은 혜택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습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으로는 담수 공급, 음식과 건축 자재, 생물 다양성, 홍수 제어, 지하수 재생, 기후변화 완화 등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태계인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의 주요 방침과 방향성은 3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여는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이때 만들어진 기본 체계를 지침으로 다음 회의까지 매년 모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한 람사르 협약은 상임위원회와 당사국 총회의 정책 결정을 보조하는 과학기술심사위원회와 소통, 교육, 참여, 의식, 감독위원회 이렇게 두 개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습지협약 사무국의 지원과 협약에서 공식 인정한 국제조직 동반자의 지원도 받습니다. 국제조직 동반자로는 초기부터 람사르 협약과 함께했던 국제조류보호협회, 국제자연보전연맹, 국제습지보호연합, 세계자연기금을 비롯하여 이후 합류한 국제수자원관리연구소, 그리고 야생조류 및 습지신탁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화에는 람사르 습지 지정과 같은 협약의 주요 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